들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 본받을 효입니다. 사길 교조 칠복입니다. 사귀기도 하며 친구들과 사귀기도 하며 자신을 치기도 하며, 여기서 자신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얘기죠. 한을 쳤다지. 과거에는 서당에서 주로 이런 것을 배웠겠죠. 천자문 내용에 담겨 있는 성인의 말씀을 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받을 효. 덜교입니다. 사길교. 고을읍입니다. 고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길이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교자가 되겠습니다. 들교. 근교죠. 효칙. 본받을 효자입니다. 사길교, 칠복.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사귀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며, 그래서 성현의 말씀들을 본받는다. 본받을 효가 되겠습니다. 효칙. 그 다음, 덜교입니다. 사길교, 고을읍. 고을에서 동료들을 또는 친구들을 사귀려고 한다면은 들판으로 나간다는 거죠. 선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기도 없었을 것이고 주로 몸으로 하는 놀이문화였겠죠. 그래서 덜교자입니다. 들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덜교, 본받을 효, 효칙, 근교 되겠습니다. 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 교차입니다. 머리 두 차죠. 나머지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두 근을 쓰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 되겠습니다.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머리에 갓을 쓰고 나갈 때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길교자가 되겠습니다. 교제. 교제하다. 그다음 학교교자입니다. 나무목 사길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어놓고 사귀는 곳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보다는 서당을 의미했겠죠. 서당. 그래서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판자로. 나무 판자로 만든 곳에 사귀면서 다니는 곳은 학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서당이 발전해서 학교가 되겠죠.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 교정, 교제, 사길교, 머리두 아비부. 아버지가 머리에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다. 사길교, 교제, 학교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사귀는 것은 동료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이죠. 학교교. 아비부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문입니다. 글. 머리 두죠. 다스릴 예입니다.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글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맹. 문맹이죠. 앞이 붙잡니다. 나눌 팔이죠. 다스릴 애입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겠죠. 수렵 생활. 수렵 생활. 조그만한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사슴 등을 사냥해서 잡아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가족과 함께 나눠 먹겠죠. 또 간혹 와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스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비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모. 부모. 문맹. 머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문이 되겠습니다. 아비부는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겠죠. 그래서 나눌 팔이 되겠습니다. 나눌 팔, 다스릴레.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는 담당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가슴용 한자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자입니다. 다스릴 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뱁니다. 불을 뵐때 좌우로 뱁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다스릴 예자입니다. 벨레, 다스릴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 버리면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활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활용. 흉기. 흉기. 그 다음, 가슴 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다롤 또는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육다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 육, 육다롤, 고기 육이라고도 하고 육다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 포, 흉할 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의 부위는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 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용입니다. 벨레, 입벌릴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활용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흉은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육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육, 안을 포, 흉활용. 사람의 신체의 일부 부분인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허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흉, 흉활 흉, 흉부, 흉기 되겠죠.